의역에서 독약으로 건강한 사람도 중독자로 만드는 엄청난 부작용. 세계적인 의학 전문가 12인이 파헤친 그 어디에 현장 보고서라 이 말이죠. 충격적인 폭로, 아마존 추천 폭로의 책이라고. 이제는 뭐 알만큼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죠. 미셸 보시 야콥스는 철학자, 역사학자, 워싱턴 대 교수, 정신분석 여러 책을 만들었고, 파헤친 다큐멘터리 파라의 헐 질병 제작, 지필 위해서 10년 전부터 이렇게 제약회사에 있던 문제들을 체크를 했다는 거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는 서점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공공연하게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다 알 만큼 아는 것이지만, 또 이런 책을 쓴 사람들이 또 이렇게 같이 추천을 한 내용들이군요. 뭐 하버드 의과대 교수 존 에이브람슨, 카일만, 위스콘신 대 제레미 그린, 존스 호킨슨, 데이비드 힐리, 카디프 의과 왕립 일반협회 회장인 아우나 히스, 어빈 커시, 헐 대학교 심리학, 하버드 의대 필리피나르 제약업사에 17년간 종사했던 분이고, 앙투안 비아른 프랑스 보건당국 산하의원까지 하신 분인데, 제롬 웨이크필드 뉴욕대 교수, 수학 한스 바이스는 쓰라린 알약의 저자를 하셨고, 알츠하이머 병이시나 또 화이트 또 신경학 교수로 볼프강 보달르크 전염병 전문의 국회의원까지 하신 이런 분들이 이런 책에 대해서 뭔가가 좀 현대 의학에 대한 반감을 드시는 어떤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만은, 참고를 해서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알 만큼 알려진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서 체크를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의학에서 독약으로 했는데 몇 년도에 나왔나면 2013년도에 파리에서 이렇게 출간이 되어져서 나왔군요. 미켈 보시 야콥슨의 지금 전해형 옮김이라고 나왔습니다. 서문. 이 책은 결코 의약품에 반대하기 위한 책은 아니다. 단지 이인 추구의 누림은 이런 것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고, 19세기 이래로 의약품은 기적적인 발견이라 할 정도로 인류 건강의 혁신이 되어졌다는 것이고, 1940년대의 부모 세대와 조모 시대는 우리처럼 의약품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고, 하지만 오늘날은 너무나 마음만 먹으면은 자유롭게 소염제, 안정제, 항우울제, 호르몬제 이런 것들이 너무 나열되고 있다는 거죠. 제약 산업의 발전 속도는 가속도가 붙은 듯이 빨라졌고, 경제력 나이에 상관없이 원하기만 하면은 작은 알약, 캡슐 이런 것을 구하기 쉽게 된 세상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 하루에 복용하는 의약품의 수가 많게는 7가지나 된다. 7가지, 10가지 이렇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의약품은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고, 복용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자, 운이나 보면은 참 이렇게 나빠질 수 있는 그 부작용이 크다는 거고, 이렇게 그런 의약품 엄격히 검열해야 하지 않을까 한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열 제도적인 것이 여러 가지로 잘못된 것이 많다 이 말이죠. 물론 잘못된 의약품이 시중에 판매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피임약 3세대, 5세대, 여드름 치료제로 쓰인 디안 등등 이런 것들이 어떤 거죠? 프랑스에서 발생한 의료 스캔들의 주범이었다라는 거죠. 사망자가 나오면서 더 이상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는 금지 품목이 되었고, 이례적인 의료 스캔들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터뜨렸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계속 실수를 저지르고, 지난 20년간 수많은 의료 스캔들이 전 세계에 쓰나미를 몰고 왔다. 이렇게 심각한 부작용들이 있고, 의료 스캔들이 프랑스 내에서는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았다. 아마도 프랑스인들은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여겼던 것과 같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처럼 강변도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세계적으로는 엄청난 또 이런 회사 개발한 이 제약 회사의 의약품들은 프랑스에도 동일하게 판매되고 있고 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의약품은 자유 경제 체제의 상품이 되었다. 자유 경제 체제의 상품이 되었다. 석유처럼 또는 국제 우편처럼 자유롭게 해외 이곳저곳을 이동이 가능해졌다. 모든 우려 스캔들은 메디에이터 사건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단 위험성이 다분한 물질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마케팅, 임상 실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왜곡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부패 상황들이 참 책임을 져야 될 이런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의학이라는 왕국에는 햄릿이 등장하는 유령처럼 이상이라 단 무언가가 존재한다. 심증은 거나 물증으로 증명해 실체를 밝히기에는 그리워지는 무엇인가가 있다. 라는 거고. 19세기 말에 치료계의 혁명처럼 의학계에 발전하면서 고통없는 노년 장수에 대한 우리의 희망이 이루어지는 데였지만은 오히려 인간이 이 타락된 인간이 만드는 여러 것들이 오히려 참 악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제약 연구소는 의약품이 숨겨진 리스크를 애써서 숨기고 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야 할 의약품이 이 사태는 더 심각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해서 길잡이가 되어줄 12명의 전문가를 만났다. 아무나 무작위로 뽑은 것이 아니라 10여 년 전부터 제약 산업의 폐단을 경고했던 인물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을 파헤치고 있다. 항우울제 위험성을 고발했고 항우울제에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직접 쓴 글을 책에 또 인용도 했다. 양리학적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을 위한 것은 책은 아니므로 전문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표현하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자, 의약품의 상품명과 관련해서 미리 일러드리겠다. 국제상표 상호로 등록된 의약품은 소문자로 표기한 반면에 제약회사의 브랜드는 대문자로 표기를 했다. 이렇게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에게 자료 공개를 허락해준 의학 잡지 프레스크 감사의 말을 전한다. 또 우리에게 비밀 정보를 제공해준 분들, 취재 전문 기자들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전문 직장인들의 도움도 컸다. 미켈 보시 야콥슨. 이렇게 의료원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부분들은 어디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렇지요. 제약회사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생활 사에서 잘못된 부분은 비판과 판단과 평가를 통해서 또 의로운 길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은 너무나 분담하는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차례를 보면은 자, 프롤로그에서 완전 범죄라 해가지고 파충류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왔고 빅파마의 절대 권력에 대한 내용들 왜 이렇게 비싼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문제들이 나왔죠. 그 마케팅 모든 방법을 동원해라. 경제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든 방법을 이렇게 만드는 광고를 통해서 또 마케팅의 담보가 되어버린 과학이다. 이 과학이 이를 또 뒷받침하는 돈을 물고 이렇게 되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현장에 이런 것들이 크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네요. 프롤로그에서 완전 범죄. 제 판사 H.D. 새로키는 말합니다. 제약회사는 소비자인 환자의 건강과 회사의 수익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진실보다는 사실의 왜곡을 택하고 안전보다는 판매를 더 중시한다. 자, 이렇게 해서 소비자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데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거의 비슷한 환경에 노출되어서 살고 있다. 비슷한 이렇게 유명한 의학 전문가들이 X가 Z라는 문제를 낳기까지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 하면은 이를 저지하는 검은 손들이 존재를 한다. 검은 손들이 존재를 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X라는 의약품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결국 벌금과 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그 사이에 월스트리트에서 해당 제약회사의 주가가 올라갔고, 이렇게 해서 작은 손해는 감당하고 이렇게 범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파충 인간의 역사. 1960년 6월에 미국 의약품 FDA는 콜레스테롤 치료제인 신종 의약품 판매를 정식 승인했고, 이 약은 리차드슨 노리를 개발한 것이고, 한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적인 걸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6천만 명의 소비자들이 이 약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다 해서 연간 42억 5천만 달러 판매약을 예상했는데, 이 금액은 미국에서 1960년 한해 동안에 판매된 의약품 가격보다도 높다. 머레르는 인류 역사상 의약품 한 종으로 수십억 달러의 연간 판매액을 달성한 최초의 제약회사가 되었다. 참, 머레르는 대중을 상대로 전면적으로 광고하고 의사들에게도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쳐서 이렇게 했고, 일명 뱀산 피부가 되는 부작용이 발견했고, 이런 것들이 빈혈증이라고도 하는, 이 파충류의 비늘처럼 딱딱하게 굳는 이 피부 병이, 이 약을 먹은 사람 중에서는 피부가 아가처럼 단단해지는 부작용도 생겼고, 또 다른 부작용은 백내장도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백내장 이렇게 되면 혈액 문제니까, 이런 것에서 심지어 개인의 특이 체질에서 비롯한 부작용이란 등 변명만 있었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1962년 4월 10일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머레리 이거 메르 이지코를 시장에서 모두 회수했다. 갑자기 내려진 것이 아니라 사흘 전에 식품의약국 조사팀이 정식으로 회사 연구소를 방문했던 것이다. 방문하기 전까지는 뭐 사실 알고 있어도 판매가 하다가 갑자기 이제 조사가 들어가니까 뭐 이렇게 철수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머리를 근무했던 전 직원의 남편도 있었다. 아내 블루라 조드는 미국 식품의약국에 전달한 의약품의 유행성 관련 자료를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남편에게 고백했는데, 그 약이 바로 메르 29였다. 조작 결과 이 약은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은 정식 의약품이 될수 있었다. 하지만은 그 일에 충격을 받은 블루라 조드는 얼마 못 가서 회사를 그만두었고, 양심의 가책으로 고민하다가 자신이 담당했던 문서 사문을 식품의약국에 보냈다. 이 사건이 보여주듯이 머리는 정식 승인을 받기 전에 이미 이 부작용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면서도 이렇게 한 것은 큰 범죄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의사가 메르 29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은, 선생님, 그럼 환자에게 어떤 다른 약을 처방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라. 이 약에 부작용이 있는 건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솔직히 어떤 약을 선택하더라도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습니다. 모든 약이라는 리스크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이 이 약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선생님 스스로 이 약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제약회사의 범법 행위가 세상에 떠들썩하게 알려진 것은 이 사례가 거의 처음이었다. 머리는 정보 조작 불법 판매 혐의로 기소되었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식화되기 전에 이런 한 회사가 부도덕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제2, 제3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하나의 원초적인 그런 일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이는 머리를 문제의 약으로 자그마치 연간 1억 8천만 달러의 판매 수익을 올린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벌금이다. 8만 달러만 벌금을 했다라는 거죠. 유죄 판결 후에 한 사람당 8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8만. 이렇게 엄청나게 판매 수입에 비하면, 이후에도 머리는 10년간 29 부작용이 심각한 피부병으로 고생하거나 백내장으로 시력을 절반 가까이 잃은 1,500명의 희생자들이 제기한 여러 차례 소송을 더 치러야 했다. 그래서 5,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었지만은, 이것이 과연 제대로 측정한 피해인지는 의심스럽다. 500만 달러.
1억 8천만 달러의 판매 수익을 올린 것에 비해서 이런 것은 참세 발의 피다라는 거죠. 바다 표범을 닮은 아이라. 그 후에 메르 29 소송이 사람들이 내리에서 사라진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집단 기획에서 사라지도록 머레리 뒤에서 언론 불레이를 한 것이다. 메르 29를 둘러싼 의료소송의 한상일 때 머레리는 내부에서 개발한 또 다른 신종 의약품을 공개함으로써 언론이 그것으로 눈을 돌리도록 만들었다. FDA 정식 승인까지 받은 약으로 상표명은 케바돈이었다. 또한 머레리는 독일의 제약회사 그린엔탈에서 탈리도마이드 약물 특허권을 사들여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용했다. 1954년 그린엔탈 처음으로 이 합성 약물을 개발한 데 성공했고, 유럽을 비롯해서 호주 전역에 판매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탈리도마이드 성분이 들어간 디스타발과 콘데르카는 각각 진통제와 수면제로 사용이 되었다. 이 제약회사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 물질을 상품화했다. 동물 실험을 거쳐서 탈리도마이드 성분을 투여한 실험종 쥐의 상태를 지켜본 결과 특별한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래서 사용을 했다는 거죠. 과다 복용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그 당시에는 바르비투르산제가 대표적인 수면제였는데 그 경쟁 상품으로 탈리도마이드가 혜성처럼 등장한 것이다. 탈리도마이드 약품은 OTC 의약품 전문의 처방 없이도 유통될 수 있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서 유럽 여러 국가에서 팔리기 시작했다. 심지어 임산부가 복용하면 아침에 입덧이 줄어든다는 소문까지 퍼질 정도였다. 1950년대 말에 의사들은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한 100여 명의 환자에서 말초 신경염, 팔과 다리의 감각이 무뎌지고 저리는 증상을 발견했다. 말초 신경염. 그린엔탈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부인하며 그동안 숨겨왔던 탈리도마이드의 실체를 끝까지 감추려고 애썼다. 결국 이 회사는 1961년 1월 의학 저널 랜시스에 탈리도마이드의 실체를 인정하는 자료를 보냈다. 독일에서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한 약 4만여 명이 말초 신경염에 걸린 사실을 뒤늦게 인정한 것이다. 독일에서. 랜시스 편지 내용을 세상에 공개하자 프랜시스 켈시 박사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켈시 박사, 탈리도마이드 성분이 들어간 케바돈을 FDA가 승인하는 데 있어 약리학자로서 편을 든바 있기 때문이다. 사건이 터지기 넉달전 월에는 케바돈이 미국 제약 시장에 출시되도록 정식 승인을 요구했다. 우선은 약품 홍보를 위해서 의사들에게 2만 5천 개의 알약을 무상 배포해서 환자들에게 효능을 확인시키려고 했다. 머레르 부회장은 약품이 자국에 들어오기도 전에 밀미 마케팅이 시작이 되었다며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언급했다. 1960년 11월 미처 유해성 여부가 발표되기도 전에 미국에 거주하는 2만 9천여 명이 탈리도마이드를 오 2만 9천 명이나 복용한 것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했는데 켈시 박사는 머레르 기술 협력팀 부장 조지프 머레이와 정보를 교환하는 와중에도 이 약물의 유해성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린엔탈은 탈리도마이드의 부작용, 즉 신경계 기능을 파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용 허가서에서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 켈시 박사는 일부러 계약 과정에 늑장을 부리며 케바돈이 미국 내에 정식 승인되는 과정을 1년여 동안 지연시켰지만 그린엔탈은 이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서둘렀다. 1921년 11월 26일 독일 신문 벨트암 존타게 함부르크 소아과 의사 비드킨트 렌츠가 쓴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는 탈리도마이드가 심각한 부작용을 이야기하는 성분임을 경고했다. 임산부가 임신 5에서 8주 사이에 이 약물을 단한 알이라도 복용할 경우에 기형아 출산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이다. 바다 표범을 닮은 아이가 나올 수 있다면서. 바다 표범을 닮은 아이가? 그러니까 발다리가 없다는 거죠. 해표지증이라는 전문 용어를 썼다. 단어를 있는 그대로 풀어서 설명하는 사지가 바다 표범을 닮았다는 뜻이다. 이 병은 1836년에 프랑스 동물학자 에티엔 조르푸와 생틸레르가 처음 발견한 것이었다. 희귀병이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거의 잊혀졌다가 탈리도마이드의 부작용 연구를 통해서 세상에 다시 존재를 드러낸 질환이 되었다. 이것이 처음 발견한 건데요. 1836년에 생텔레르가 처음 발견한 건데,
부대인 통해서 아이는 몸통에 붙어 있어야 할팔 또는 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여러 개가 붙은 상태로 태어날 가능성도 있다. 일명 탈리도마이드 베이비라고 불리는 기형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가령 방광이 막힌 상태로 태어난 아이도 있다. 이와 같은 기형은 심혈관계 기능은 물론 장폐, 간의 기능에도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장이나 폐. 독일에서 탈리도마이드 부작용 관련 논문이 게재된 것과 비슷한 시기에 렌시 역시 산과 전문의 윌리엄 맥브라이드가 호주에서 그와 유사한 증상을 발표했다. 전 세계에서 8,000명, 많게는 1만 명에 가까운 아이들의 해표 지증을 갖고 태어났으며, 주로 독일과 영국에서 많이 발견된다는 내용이었다. 해표 지증 신생아는 두 명의 중에 한 명꼴로 태어난 지 1년 안에 사망했다. 이렇게 되자 그린엔탈 베드킨트의 논문에 반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7만여 독일 의사들에게 탈리도마이드는 위험한 약이 아니라는 공문을 보내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언론 매체는 탈리도마이드 베이비라고 부르며 의료 스캔들을 폭로했고 결국 그린엔탈은 체념하고 독일 제약 시장에서 탈리도마이드 약물을 철수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리라는 뜻이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서 언론에 발표된 정보가 모두 객관적인 담론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후로도 그린엔탈은 수개월 동안에 다른 나라의 탈리도마이드의 명칭을 바꾸거나 다른 물질과 혼합한 신종 합성 의약물로 둔갑시켜서 팔려고 애썼다. 1962년 3월 초까지도 대서양 건너편 캐나다에서 케바돈이 계속 팔렸다. 하지만은 이후에 시장에서 회수되고 FDA의 정식 승인도 전격 취소되었다. 케바돈이 피해를 입은 희생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 미국 내 집계 결과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프린세스 켈시 박사가 시간을 끈 덕분에 미국은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 워싱턴포스트 지는 이 사실을 대서특필하면서 식품의약국의 영공 덕분에 최악의 의약품이 미국 제약 시장을 훼손시킨 것을 피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국가의 번영에 이바지했다는 공을 인정해서 켈시에게 상까지 수여했다. 케퍼버 상원 의원은 FDA 관련법의 수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제약회사들의 의약품의 무해함을 증명하고 효능을 입증한 제품만을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FDA 권한을 더욱 확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수정된 법안은 오늘날 캐파우버 해리스 개정안으로 불리고 있다. 무작위 추출에 의한 임상 실험을 할때 플라시보 효과와 해당 의약품의 효능을 비교하는 방식을 일반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법이다. 그리고 또 4년 뒤에 장기간의 수습 끝에 독일 정부는 그린엔탈을 법정에 세웠다. 이 회사에서 근무한 9명의 고위 간부들이 피고석에 섰다. 그린엔탈은 유명한 약물학자를 증인으로 내세워서 탈리도마이드와 신생아 기형 사이의 과학적 인과관계를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변호사들은 독일 헌법상의 태아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항목을 짚고 넘어가며 이 소송 무효라고 주장했다. 소송은 1970년까지 계속되었고 결국 회사의 고위 간부들이 증여금을 사는 대신에 3,100만 달러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물론 그때까지 생존한 희생자들은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었다. 생존한 희생자들은 죽은 사람 어떻게 하지? 2012년 8월 31일 그린엔탈은 세상에 빛을 보자마자 심각한 기형으로 목숨을 잃은 어린 생명들에게 깊이 사죄하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문은 2012년도에 한 50년 후에 이렇게 발표했다는 거지. 그때 한번 나온 것을 본것 같은데, 그날 그린엔탈이 이사 하랄드 스톡은 라인란트 주의 슈톨베르크 시청 로비에 팔다리가 없는 해표 지증으로 태어난 어린 소녀가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청동성을 태우기도 했다. 탈리도마이드로 인해서 비극적 운명을 감내하는 희생자들을 향해 그린엔탈은 진심으로 사죄를 했고 그 후에도 오랫동안 그들을 추모하겠노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희생자 여러분이 우리의 침묵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맞은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서 만물이면 이 말에 희생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사죄의 말이라지만 왠지 들으면서 기분이 언짢았을 것 같다. 다 알면서 말이죠.
알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요.